내게 능력 주시는 자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과연 누가 바이블킹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 걸음 3번 두라평지입니다. 틀리신 분들 속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셨나요? 아, 참 우리 또 30대는 참 빨라서 좋네요. 자, 그렇다면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오호, 네. 정답은 2번 가지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암송 퀴즈쇼 바이블킹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내가 제일 멀리에서 바이블킹을 신청한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지금 나 외국이다. 오! 오케이. 엄지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세상에. 어디예요? 외국 어디? 네, 미국 시카고에서 접속했습니다. 시카고 대박이다. 우리 엄지님. 실례지만 뭐 혼자 사세요? 가족과 함께 사세요? 아, 지금 남편이랑 같이 지내고 있고 뱃속에는 9개월 된 쌍둥이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 대박.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참여하셨어요? 마침 제가 태교를 말씀 암송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또 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퀴즈도 풀고 암송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더 좋겠구나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태교에는 바이블킹이 최고죠. 야, 진짜 현명한 엄마다. 그 쌍둥이는 너무너무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멋지게 자랄 것 같아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엄지씨도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좋습니다. 원주님도 손을 드셨어요. 원주님.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지금 함께 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한국에 사는데 지금 잠깐 조지아라는 나라에 다니러 왔어요. 조지아? 네. 어떻게 가셨어요? 잠깐 단기 선교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선교하러 가서 선교하는 것도 힘들 텐데 바이블킹까지. 와, 대박이다. 좋습니다. 우리 원주님 각오 한마디. 즐거운 시간 우리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승엔 관심 없으시답니다. 원주님 화이팅입니다. 아, 네, 본선 진출 목표를 물어보려 했는데, 네, 즐기고 싶다는 그 한마디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하게 되는데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핑계로 그들을 유인하여 복수할까요? 벌써 다 적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오, 와우. 모두가 틀릴 수도 있고요. 모두가 맞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두 맞히신다면 아주 격하게 기쁨을 표현해주세요. 정답은 2번 할례! 후후! 좋다, 좋다. 자, 18번 이보람님. 너무 좋으시죠? 역시 주관식보다는 객관식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주관식보다 객관식이? 찍기를 네. 잘하시는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9번 박준용님. 아니, 어디시길래 마스크를 실내에서 쓰고 계시나요? 아, 지금 교회 사무실입니다. 아니, 네. 교회 사무실이면은 실내지만 직분이? 목사입니다. 어머나, 목사님이면 네, 네. 반칙 아닌가요? 아, 근데 공부를 안 해서요. 부끄럽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목사님 이미 신대원에서 네. 3년, 신학대학교에서 4년을 하셨을 텐데 공부를 안 했다고요? 이거 반칙인데 바이블킹에 본선 진출 네. 예상하시나요? 자신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신은 네. 없지만 진출하는지 지켜보고 네. 두고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가볼게요. 여러분, 네, 조금 더 집중해주시며 파이팅합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나요? 자,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우리 10번 박하원님 엄청 기네요. 430년. 아, 그 위에 더 기네요. 4번 김성희님 440년. 네, 과연 몇 년일지. 정답은요, 70년입니다. 4번 김송이님, 네, 어떻게 440년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죄송한데 이게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약간 벼락치기를 했더니 머릿속에 아주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김송이님하고 박혜원님하고 지금 네, 둘이서 나란히 네 한 명은 440, 한 명은 430. 아유 귀여워라. 네. 우리 5번 문예림님 30대가요 조이림이 뜻을 정한 자 다니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예림 씨 2022년에 정한 뜻은 뭘까요? 아 저는 바다거북 네. 연구하고 있는데요. 바다거북 몸 안에 있는 오염물질을 축적한 그걸 연구한 논문을 내고 싶어요. 논문이 어려운가요? 바이블킹이 어려운가요? 지금은 바이블킹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바이블킹 킹이 어렵고 논문 쓸 때 논문이 어렵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예림 씨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팅. 네네. 사실은 많은 어른들이 30대 걱정하거든요. 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우리 바이블 킹을 통해서 30대가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 네 인증 너무 멋져요. 끝까지 좋은 성적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바이블킹의 자리에 오를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본선 무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